제28 대학농구 유리그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에 김세창, 5번에 이진석, 6번에 이기준, 9번에 천재민, 13번에 한승희, 14번에 김경원 선수입니다. 자, 1부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명이 가드를 먼저 기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빠른 농구를 펼치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턴오버, 빼는 건 중앙대학교 김세창 빠르게 돌파, 더블 클러치 득점! 아, 네. 이진석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분위기는 중앙대입니다. 9대1. 네. 던지지 않고요. 탑에서 오픈 찬스 석점 포 들어갔습니다. 중앙대 선수들이 확실히 불 밑에 리버스 레이업 득점. 김민철 네. 문상욱 탑에서 먼 거리에서 직접 던집니다. 백크슛 석점 포. 2대2 상황. 문상욱 두 점 들어갑니다. 이진석 왼쪽 전달. 베이스라인 타구 두 점 어렵게 성공합니다. 신민철, 박지원, 양재민의 득점 네. 마무리. 리바운드 중앙대. 한 번에 앞쪽 이기준 오픈 찬스 석점포 적정합니다. 중앙대 공격 앞쪽으로 전달. 김세창 1초 남았습니다. 두 점 블락슛. 양재민의 블록슛으로 추가 실점은 없었습니다. 실점은 좀 해줄 수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예,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김경원 점프슛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한 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한승희 공 잡고 스피드무브 이후에 두 점 뱅크슛 들어갑니다. 7번 수비 성공. 아웃넘버 상황. 김세창 두 점 성공. 보통 뭐 2구를 던지면 1구는 안 하고 2구 때는 거의 하운 편이거든요. 네, 바드 패스 베스타인. 리버스 레이업 성공. 아, 네. 김세창 더블팀에 걸렸어요. 김무성 네, 빼냅니다. 그렇죠. 박지원 오른쪽 한승희 두 점. 그렇죠. 이제 6점 차. 김세창 바운드 패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김세창은 지금 예 지역방으로 중앙대 지역방으로 공략을 했거든요. 네, 한승희 그렇죠. 두 점 깔끔하죠. 예. 이기준 이진석 이기준 커링 플레이 득점. 아, 예. 한승희 돌아서면서 베이스라인 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석점포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스핀무브 턴오버. 문상욱 남은 시간 1초 던져야죠. 늦었어요. 자 이제 3쿼터 진행이 됐습니다. 한창원 한승희 양재민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오른쪽 와이드 오픈 이정현 2점 들어갑니다. 아, 파울이 4개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렇죠. 좀 침착함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핀무브 이후에 2점. 김무성 샷클락 10초 2점 블락슛. 이정현 본인이 직접 드러나 여기서 뺏깁니다. 아웃넘버 상황. 문성욱 2점 들어가면서 엔드원. 이정현 앞쪽에 한승희 포스트업 이후에 2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드원 그렇죠. 예.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 중앙대학교는 공격이 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시 11점 차. 베이스라인 타고 더블 클러치 킥아웃. 페이트 동작 이후에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정현 베스트에 성공. 아웃넘버 상황. 김세창 직접 두 점 들어갑니다. 샷클락 8초. 이정현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박지원 골 밑에 김경원 왼쪽으로 이정현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아~ 이정현 네, 김무성 길었죠 이번에 박지원 네. 다시 한번 이정현 네 번째입니다. 아~ 동점. 남은 시간 2분 한 번에 아울렛 패스 그리고 득점. 김무성 빠르게 돌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요. 팀의 성공. 박지원 문상욱 다시 김세창 샷클락 6초 골밑 페이트 동작 이후에 득점. 이진석 자. 김경원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인 김무성 연세대가 책임집니다. 김무성 문상욱 앞에 두고 2점 노골. 그러면서 3쿼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50분 전영준 오른쪽 골밑 김경원 2점 들어갑니다. 전영준 골 밑에 전달 그리고 두 점. 그렇죠. 김세창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인 그러나 블락슛. 아, 그렇죠. 네. 박지원
7초 남은 시간 스핀 무브 2점 김경원입니다. 돌파 시도 왼쪽 전달 그러나 스틸 한승희 3명 사이 골밑 들어갑니다. 양재민 골 밑에 한승희 도전. 김한용 선수가 또 나왔나요? 네. 네. 먼 거리에서 석점포 들어갑니다. 네.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무성 선수가 빠지고요. 네. 김세창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두 점 성공합니다. 수비를 성공을 시킨다라고 하면 아직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한승희 골밑 들어갑니다. 네. 다시 중앙대 이진석 바운드 패스 투맨 게임 그리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득점인적 상대 반칙. 한승희 스크린 한승희 전달 두 점 성공합니다. 아, 네. 이제 3분 하이포스트 두 점 깔끔합니다. 여의치 않아요. 김세창 그러나 블락샷. 아, 네. 샷클락 15초 안쪽으로 전달 양재민 돌아서면서 두 점 이진석에게 전달. 이진석 본인 직접 리버스 레이업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3초 2초 그대로 던집니다. 블락샷.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74대 63 11점 차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